대전 시민들이 즐겨 찾는 대전역 앞 지하도 상가입니다. 100여 개가 훨씬 넘는 가게들이 몰려있는 전국적인 지하상가인데 대전시 공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40년간 한 번도 공개 입찰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그동안 편법으로 암암리에 거래됐던 겁니다. 이번에 첫 공개 입찰에 나서며 시민 누구에게나 운영권이 열렸는데요. 그런데 공개 입찰 마감을 앞두고 상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40년 만에 첫 공개 입찰에 나선 대전역 지하도 상가. 하지만 공개 입찰 마감을 앞두고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상윤회가 공개 입찰에서 일부 동업업주에게 입찰 포기를 요구하면서부터입니다. 법이 아니잖아요. 지하상가법이라니까. 아니, 지하상가법인데 그게 그 나라의 법이 아니잖아요. 나라의 법은 아닌데 로마법은 로마법을 따르잖아요. 현재 지하상가의 일부 점포는 대전시로부터 사용수익 허가권을 받은 상인과 이들에게 임대료를 낸 뒤 실제 장사를 하는 상인이 동업 형태로 묶여 한 점포에 두 명의 사업자가 있는 상태. 시 재산인 지하도 상가는 권리금을 주고 파는 것이 불법이기에 동업이라는 편법이 등장한 건데 공개 입찰로 누구나 입점 경쟁이 가능해지자 상인회 차원에서 교통 정리에 나선 겁니다. 입찰을 가면은 넘치면 안 돼요. 자기 가게는 자기만 사기로. 이 과정에서 동업으로 실제 장사를 하는 업주들은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이를 어길 시 어떠한 법적 조치도 받겠다는 서약서까지 써야 했습니다. 일부 상인은 입찰을 양보하는 대신 동업주에게 권리금 형식의 목돈을 요구했습니다. 입찰을 저도 하고 싶다 하면 이제 가게 주인하고 합의를 봐서 둘 중에 하나만 입찰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가게 주인한테 그냥 나가기가 섭섭하니까 권리금 쪽으로 조금 주고 그럼 입찰을 봐라. 이에 대해 상윤회 측은 내부 문제는 전혀 없으며 동업업주들도 정당하게 입찰에 참여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시설 관리 공단은 공개 입찰을 하는 거고 그렇죠. 우리는 공개 입찰을 해서 우리가 입찰을 보도록 크게 쓰는 거고 아무 문제 없어요. 하지만 상윤회 내부에선 입찰에 떨어지면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 그동안 묵인됐던 대전역 지하상가 내 편법들이 이제 공개 입찰을 계기로 수면 위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